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3회 2부 리그 4강전 매치가 됐습니다. 호룽님과 유레카님의 경기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호룽님과 유레카님의 경기 승률이 둘 다 똑같습니다. 자, 호룽님 766전 623승 81%, 그리고 유레카님 290전 정확히 못 봤지만 81%였습니다. 역시나 두 분 다 승률까지 똑같고 여기서 이렇게 극적으로 만날 거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자, 유레카님과 호룡님의 경기 레디해 주시면 첫 번째 4강전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전적도 비슷함이 있지만 유레카님이 드디어 4강을 갔다는 얘기. 드디어 유레카님이 정말 이때까지 4강을 가봤던 적이 없을걸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유레카님이 오늘 드디어 이제 결승 갈만해. 근데 상대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상대는 여기서 오늘 데뷔전에 결승전 간다가 로얄로더. 로얄로더의 탄생이냐? 진짜 정말 이제 노력이 드디어 오늘 결실을 맺냐? 유레카냐? 진짜 마음 같아서는 두 분 다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결승전에 포룽님만 유레카냐, 포룽님이 올라가도 뭐 리그 흥행, 그리고 유레카님 진짜 개인적으로 한번 결승 올라갔으면 좋겠고. 맨날 나왔는데 너무 발려. 오늘 한번 진짜 그릴 수 있을 만한 상황 됐거든요. 잘하는데 항상 무너지는 모습 많이 보여줘가지고 아쉬웠거든요. 자, 유레카님은 사스케 이타치. 아, 4강전이기 때문에 이제 앉으려고 캐릭터들 장난 아니네. 자, 포룽님은 나가토의 페인. 신라천정 조합이지, 신라천정. 자, 보겠습니다. 자, 사스케의 데빌맨이 무너졌는데 이번에 유레카 데빌맨, 아니 저기 사스케 한번 나왔는데 봐야 되겠지요. 자, 바꿔치기 다 씁니다, 포룽. 자, 레이저퍼 막아주고요. 유레카 할 수 있어요. 우리 포룽님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바꿔치기 많이 없지만 체력은 무리를 점하고 있고요. 자, 좋습니다, 포룽. 자, 좋아요, 포룽. 자, 공중 따주고요. 자, 다 때렸습니다. 자, 차크라 채워주고요. 자, 신라천정 안 들어갔어요. 유레카 판단 좋았죠. 자, 저 만상철인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잘 봐야 되고요. 자, 잡기 피해주고, 유레카. 아, 또 언제 또 리더 체인지를 해가지고 사스케를 바꿨었네, 유레카니. 기습 치돌이었는데 안 들어갔고요. 야, 왜 이렇게 양쪽 다 인수를 왜 이렇게 잘 막죠? 지금 인수 되게 잘 막아주고 있는 건데, 근데 유레카님은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았다. 자, 가야 돼요. 그렇죠. 자, 포룽님 맞아도 이거는 뭐 그렇죠. 그냥 버텨야 돼. 이거는 바꿔치기 차는 도중이어서. 잡기 좋습니다. 상대가 떨어질 때 잘 잡았어요. 지금 미리 눌러놔가지고 신라천정 좋고요, 포룽. 자, 로얄로더의 탄생인가요? 일단은 첫 번째 경기는 포룽님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잡기 좋습니다, 포룽. 자, 차크라 채워주고. 자, 만상철이 빨아주고. 카운터 좋습니다, 포룽. 자, 치돌이 막아주고요. 다시 한번 가득해주고. 여기서 디모이 넌듯. 자, 하지만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다들을 깨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원데미지 그대로 판정 못 받습니다. 자, 원데미지 판정은 그대로 못 받아요. 뭐 모션은 엄청나게 죽일 정도로 세지만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됩니다. 자, 좋아요. 자, 포룽 버텨냈고요. 자, 그리고 유레카님은, 아, 이거 맞으면 너무 크네요. 지금 이거 맞으면 잡기 피해주고. 그렇죠. 자, 먼저 상대 바꿔치기 한 번만 빼게 할 수 있다면 유레카 달려듭니다. 유레카. 자, 유레카 상대 먼저 바꿔치기 한 번만 빼게 할 수 있다면
아, 왜 바꿔치기 많은데 이걸 맞았나요 지금 유레카? 이건 정말 아쉬운데요. 바꿔치기 많았었는데. 자, 우리 보름님은 정말 지금 살아났습니다. 바꿔치기 다시 찾기 때문에 상대를 쓰러뜨림으로써 아 신라천적까지 들어가고요. 인술전에서는 약간 좀 보름님이 조금 더 데미지를 잘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유레카 무너지면 안됩니다. 그래도 자 만상천이 빨아주고요. 아 각성인가요? 자 각성 같지만 쫄 거 없어요. 자 유레카 야 일부러 이걸 페이크로 주고 잡기 데미지 적죠. 하지만 그러니까 예측 못하거든요. 각성하고 누가 잡기를 쓸 거라 예상합니까? 적은 데미지를. 근데 지금 포룸님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페이크로 쓰면서 각성을. 어 진짜 좋은데요. 허를 찌르는 플레이 좋고요. 자 아 유레카리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지금은 티모이보다는 아 이것도 먼저 빨았어요. 이러면 포룸님 좋습니다. 자 뒤 서포터 지돌이 어 같이 중첩이 되면서 말이죠. 지금 서포터하고 자 그래도 한번 여기서 유레카 체력은 많이 없지만 1대1 동점 원다운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아 네 신라천적이 날아가고요. 사스케는 자 레이저폰 막아주고 자 바꿔치기 싸움에서 지면 절대 안됩니다. 유레카 차라리 맞더라도 바꿔치기 싸움에서 지면 안돼요. 그럼 어차피 뭐 죽기 때문에. 자 카운터 좋고요. 포룽 너무 좋습니다. 포룽님은 카운터를 많이 치면 좋아요. 상대가 급하지 자신이 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것만 막 가득 깨면 이건 마무리예요. 5위 아 너무 느렸어요. 지금 5위 타이밍이 바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살짝 좀 망설였었거든요 방금. 자 아 여기서 신라천정에게 아 경기력은 포룸님이 조금 더 높네요. 지금 보니까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포룸님이 조금 더 높습니다. 같은 승률이지만 확실히 조금 느껴지네요. 그리고 유레카님은 그러나 그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거 알아야 돼. 유레카님 지금 체력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둘의 차이는 서포터를 많이 맞느냐 그리고 인술을 많이 맞느냐 그거의 차이였거든요. 유레카님이 피를 딱 빼면은 진짜 인술하고 서포터 거기에 좀 많이 피를 잃었기 때문에 유레카님이 지금 두 번째 경기 때부터는 서포터만 좀 잘 봐도 훨씬 나을 겁니다. 약간은 조금 더 집중력 올려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포룽님께서는 지금처럼 하던 대로 계속해서 서포터를 괴롭혀주고 인술 써주면서 운영에서 안 밀리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도 굳히기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자 두번째 경기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보름님과 유레카님의 경기 두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자 모든 경기는 좀 한번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죠. 자 다 편집까지 해서 중간에 공백 없이 진행하니까 리그 유튜브에서 많이 봐주시고 자 유레카님 또 자신이 좀 미는 캐릭터를 지금 골랐어요. 자 이것만큼 안 진다는 카드를 골랐는데요. 자 미나토 미시는 분 많이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미나토를 미시는 분 유레카님이란 말이죠. 유레카님 여기서 미나토 밀어주면서 유레카 하면 미나토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자 오미를 서버터로 넣었고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포룸님께서는 키사메 키미마루를 골랐습니다. 아 키사메가 또 키사메 트릭을 사용하려고 키사메를 고른게 아닐까 라는 생각 드는데요. 키사메 5위 트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근데 유레카님이 당하진 않을 거예요.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5위 막아주고 좋습니다. 포룸 자 날려주고 차크라 채워주고요. 자 이번 경기도 역시 포룸님이 좋아요.
자 나선 안 들어가지 않았고 와 포룩님 진짜 방어를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네요. 지금 체력관리가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 이제 좀 집중력 떨어질 때 됐는데 정말 이런 선수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나루토를 해보면은 한 판 해보면 두 번째 판에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여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방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포룩. 자 아 카운터 좋고요 보름.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는 유레카. 자 보름 좋고요. 아 여기서 한번 또 보름님이 또 키미마루를 꺼내주면서 구석에서 맞으려고 하니까 이거 나선한! 나선연한! 지금 나선연한이었어요. 지금 유레카님 뭐했냐면 미나토로 나선 연안을 깔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 체인지를 해서 오미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거는 오미에서 맞다가 탈출했네요. 미나토로 리더 체인지 정말 잘하시네. 자 오 이거 들어갑니다. 자 평타를 때려주면서 순간에 경직을 이용해서 5위까지 연계해주는 인생 미나토 유레카 가야돼요. 자 이대로 무너질만한 선수 아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카운터 어택. 아 가드 클래시였죠. 들어가지 않았고요. 잡기! 자 좋습니다 푸롱. 자 포룸이죠 포룸. 자 유레카님 바꿔치기 두개 있는데요. 자 바꿔치기 싸움에서는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자 가드클래시 아이템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포룸님이 끊어버렸고요. 자 아 기사맨 까다롭게 정말 잘해주네요. 자 공중전 들어갑니다. 자 공중전만 난리 났는데요 지금. 자 둘 다 차크라 채우고요. 자 뒤에 미나토 나선한 역시나 예측합니다 보름. 자 인수에 자 김 아 키사메 뭐 지금 난리 났고 뭐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 이제 스피드전. 자 누가 먼저 바꿔치기를 남기느냐. 보름이 이겼어요. 자 보름이 이겼습니다. 아 그러나 먼저 가드를 깨고 여기서 유레카가 아 바꿔치기 싸우면서 졌었는데 상대 가드를 깨주면서 역전해주면서 원다운을 먼저 만들어내는 인생 미나토 유라토입니다. 유나토랜다 유레카입니다. 좋아요. 솔직히 2분만큼 미나토 쓰신 분이 없기 때문에 가야됩니다. 자 우리 포룸님은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유리했던 경기 이번 경기 내주면 바로 1대2 동점 4강전 3전 2선승제 무슨 얘기냐. 파이널 라운드란 얘기예요. 다음 경기가 절대 져선 안되죠. 자 유레카 체력 없습니다. 지금 뭐 키사메 뭐 트릭 이런 거 하나도 못 쓰고 지금 호룡님도 지금 이제 힘들어요. 지금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자 바꿔치기 하나 했는데 아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격차는 벌렸어요 유레카. 자 그리고 호룡님은 자 그렇죠 정신없이 해줘야 돼요. 자 5위네 이건 아니죠. 지금 호룡님 지금 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건 아니에요. 집중력 떨어졌나요 진짜로. 5위 어? 서로 5위끼리 빗나가? 자 막아주고요. 약간 상대에게 계속해서 5위를 써주면서 어차피 5위가 원거리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그만이다. 막으면 또 가드도 깨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포룸님 지금 5위 플레이를 계속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꿔치기 없어서 그런 것도 있네요.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끌려고 그러있었네. 자 공중전 자 수도 막아주고요. 자 차크라 채웁니다 유레카. 자 보룽님 좋아요 이거 들어가야 돼요. 자 유레카님 바꿔치고 빠집니다. 보룽님 이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선아 피해주고 아 가드하는게 낫죠. 방금은 바꿔치기 상황이 똑같아졌잖아요 지금. 자 좋습니다. 오우 야 키미마루 순간적인 딜이 폭딜이 장난이 아니게 들어갔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미나토를 꺼내드는 유레카. 오늘 인생 미나토 갈 수 있을 것인가요? 그러나 미나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부럭 보름 아 미나토 나선한 좋습니다. 자 공중전 자 오미로 바꿨고요. 다시 한번 미나토 유레카. 자 그리고 보름님 키미마루 많이 써주고 있는데 거의 키미마루 대 지금 미나토의 매치가 돼가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유레카 나서람. 와, 야, 이걸 또 가드 카운터까지 버려. 지금 너무 잘해주는 게 지금 가드가 불안했고 바꿔치기가 없었고 일부러 이거 시간 끄는 거예요. 일부러 바꿔치기 채웠어요, 보름. 그러나 상대는 그 한수 이상을 생각한다, 각성! 아, 미나토 진정한 금빛 성광 시작되고요. 자, 보룽이냐 유레카냐. 자, 공중전 보룽 많이 따라왔습니다. 유레카 바꿔치기 없어요. 각성 같지만 바꿔치기 없으면 장땡이거든요. 그냥 맞는 거거든요. 오히려 역전했습니다, 보룽. 이러면 유레카 쉽지 않죠. 자, 오미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비례시는 아, 잡기. 와, 판정까지 지금 완벽합니다. 나 아, 키미마루를 나선하루로 날리면 안 돼요. 지금 유레카 본체를 잘 봐야 돼요. 자, 재력 없습니다. 뒤에 서포터. 와, 보름 기가 막힌 집중력. 상대 경직 지금 페이크. 자, 보름 바꿔치기 없습니다. 키미마루 피해. 키미마루 피해주고 분명히서 오 있을 거 이거 보세요. 아, 인쇄 일부러 시간 끌려고 보름. 자, 보름 바꿔치기 자기 전에 유레카 들어가야 됩니다. 키미마루 나선가.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차라리 나라면 여기서 비례신 갑니다. 아, 비례신 안 가고 오미로 밀어붙이면서 기삼에 뛰어넘어 주고 여기서 아, 둘 다 바꿔치기 비슷한데요. 아, 수리검으로 유레카가 뒤를 따면서 파이널 라운드 만들어내네요. 아, 대단합니다. 아, 미나토가 안 되니까 오미로. 아, 정말 숨막히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아, 막판 스피드 엄청났어요, 유레카 지금. 야, 그리고 포룽님 그렇게 밀리는데도 바꿔치기 없는데 야, 그걸 시간을 끄는. 왜 나는 그렇게 플레이나 했더니만. 아, 대단합니다 진짜. MVP 경기 한번 나와주고요. 아, 포룽님과 유레카님 승률 랭크 두 분 다 81%. 아, 이제는 스코어까지 똑같아졌습니다. 자, 오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3회 2부 리그 누가 과연 결승전 왼쪽 자리를 아유 미친 아 왼쪽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푸릉니가 유레카님의 경기 아 세 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설 잘해놓고 지금 너무 큰 방송사고를 냈네요. 아, 레디해주시면 세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제가 지금. 아, 저도 해설자지만 이런 경기 볼 때마다 흥분하기 때문에 아, 흥분하면 막 이렇게 말이 막 나와. 자, 아, 이건 편집 못하는데 이거는 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자, 추천. 야, 눈물 난다. 자, 추천 즐겨찾기 한번. 아이고, 아유, 왜 이러냐. 미안합니다, 유레카님. 아, 제가 지금 정신은 왔네요, 제가. 자. 아, 이제는 미나토가 아니라 나선한의 남자로 간다. 유레카, 나루토에 나가토를 써주고요. 자, 포룩님은, 자, 마다라에 미나토를 넣었습니다. 아, 미나토의 플레이를 한번 해줄 생각인가요? 그러나 주력은 제가 볼 때 마다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다라는 평타 리치가 길기 때문에 저 이런 맵도 굉장히 맵이 좁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웬만하면 마다라가 때려주면 거의 다 맵에 다 맞아요. 맵도 좁기 때문에 어디 못 도망가거든요. 자, 좋습니다. 미나토 써주면 정신없이 나사라까지 지어주고 있는데요, 보름. 자, 카운터 좋습니다, 보름. 자, 차크다 지어주고요. 자, 유레카 지금 많이 맞고 있어요, 뚜까를. 자, 코코볼 좋고요. 자, 공중전 좋습니다. 자, 역시나 아까도 첫 번째 경기 때 말씀드렸죠. 운영력은 보룽님이 조금 더 높다고.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좀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나. 유레카님, 보룽님이 이기려면 아직까지 운영을 힘들어. 제가 볼 때는 인술이나 서포터 안 맞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유레카님 체력이 이렇게 많이 난 것도 절대 지금 보름님한테 많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서포터에 너무 많이 지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조금만 그런 것도 잘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자, 마달 아프고요. 자, 나서나 이거 아프죠. 자, 유레카 지금 뭐 리더치 아, 2연속 나서나
어, 심리를 활용하는데요, 보름. 이 녀석 나서나 웬만하면 안 쓰죠? 잘 나가니까 쓰는 겁니다. 아, 보름님 좋습니다. 여유로우면 이제 심리전도 쓸 수 있는 거죠, 저런 식으로. 아, 유래까지 공중에서 신라천적 쓰다가. 자, 아쉽고요, 지금 경기. 자, 이번 경기 매우 쉽지 않게 경기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보름님은 정신 챙기고 있어요. 자,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요. 아, 보름 여기서 잘하다가 카운터 픽살이 나면 안 되죠, 지금. 자, 아, 카운터 또 픽살이가? 야, 이렇게 또 픽살이 많이 나면 이거 유레카. 오, 야, 지금 마다라를 뒤에서 평타 나오는 걸 피했고요. 유레카 또 시작하나요? 또 심장 또 벌렁벌렁하게 하나요? 해설 또 나선한 찌르기 들어가고요. 자, 자,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이번 판은 절대 쉽지 않아요. 체력 차이 많이 납니다. 뒤에 나선아 봐야 돼요. 나선아! 야, 유레카. 지금 나가토에서 지금 뭐 나루토로 바꿔치기 하면서 리더 체인지 해주면서 숨겨놨던 나선아는 넣어줬죠. 자, 좋아요. 나선아는 나루 시작해서 나루 끝난다. 미나토 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호룡님의 미나토 고르지 마라. 어, 좋습니다. 자, 나선아 막. 아, 이거 가드 깨지면 아쉽죠, 이거는. 자, 지금 보름님이 약간 카운터 타이밍이 약간 어긋나는 부분 좀 있거든요. 유레카님, 저런 걸 잘 파고들어야 됩니다. 카운터 빗나가는 타이밍 어긋나. 저, 그렇죠. 신라천적 좋고요.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가드 클래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5위였는데 각성. 차라리 각성 가는 게 나아요. 각성 가면 그냥 각성기수 써버리고 달려들어 잡기 거는 것도 좋아요. 자, 평타 가고요. 자, 이거 보름님 저거 맞으면 안 됩니다. 저 체력과 체크라 동시에 나는 기술이어서 무시무시한 나가트 기술이고 신라천정. 그리고 보름님 그거 알아야 돼요. 미나토는 상성이 갈립니다. 베인한테 힘들어요. 나가토한테 힘듭니다. 자, 아, 유레카 쉽지 않지만 따라가고 있어요. 각성 끝났고요. 아, 보름님이 이 정도면 너무나도 잘 디펜해냈습니다. 오이죠? 나선한! 아, 나선한 씹혔고요. 마다라 화둔 피해주고 유레카. 자, 바꿔치기 많은데요. 이거 가야돼요. 유레카 망설이면 안되죠. 지금은 카운터 맞을까봐 이건 안가나요? 가드 클래시를 카운터로 보름. 아, 대단합니다. 지금 좋아요. 보름님 이렇게 되면 바꿔치기 또 차요. 바꿔치기 채웠습니다. 아, 나선한까지 보름님이 바꿔치기 차는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버텨내. 카운터! 유레카 끝까지 경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루토 공중에서 쓰면 가능성. 아, 그러나 공중 따라오네, 보름이. 가드 깨주고 팀워크 경기 접수합니다. 아, 유레카 끝까지 최선을 다해봤지만, 어, 아, 보름님이 너무나도 잘 디펜을 내냈어요, 지금. 아, 디펜을 너무나도 깔끔하게 해주면서. 아, 유레카님이 서포터랑 인술만 조금만 덜 맞았어도 지금 가자, 상대가 가자고 엑셀 밟으면 안 밀리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 옆을 너무 못 봐요 지금. 아, 옆집이만 안, 옆집이면 안 당했어도 지금은 유레카리 정말 끝까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루키가 탄생하게 되네요. 루키가 로얄 로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 부릉이께서 결국 유레카님을 상대로 2대1로 유레카님 꺾고 도탄인가 그리고 유레카님을 꺾고 오늘 4강전 그리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결승 자리를 포룸님께서 차지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얄 로드는 아직 아니죠. 우승까지 해야 되니까. 하지만 엄청난 지금 질주로 지금 결승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결승전에서도 상당히 많은 응원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경기는 신찬인가 책스님의 경기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죠.